드립니다. 제 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붙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네 문이라 성전의 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듣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CBM 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니 여기 지금 서 있으니 주님의 은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CBMC 회원들이 제48차 한때 모여서 동료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경영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직원, 협력업체, 거래처, 그리고 우리를 돕는 전문인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유익을 드리는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CBMC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70년을 이어온 선배들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시대에 맞는 믿음의 행로를 우리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받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터를 킹덤 컴퍼니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회의 말씀을 전하실 후드원교회의 김문웅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포도원교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포도원교회 김문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